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식품 흑마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좋아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마늘은 흑마늘, 통마늘이고 흑마늘 100%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늘의 주성분은 살균작용, 항암효과, 항균작용, 빈혈완화, 저혈압개선 이런 효능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그 임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시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두 쪽만 먹으면 100세까지 장수하고 무병장수,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만큼 마늘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상당히 오버고요. 마늘 두쪽 먹고 뭐 무병장수 한다고 하면 누구나 100살 수까지 살겠죠.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마늘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고요. 자, 마늘을 꼭 먹어주셔야지만 여러분 건강에 살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마늘을 드시다 보면 마늘이 굉장히 좀 맵습니다. 맵고 독하고 또 이제 마늘 드시고 또뭐 회사 출근한다든가 뭐 친구들 만난다든가 이런 모임에 나가게 되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꺼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자, 이게 통마늘 제품입니다. 제가 벌써 한 통을 먹었고 두 통째 먹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캔을 따게 되면, 자, 캔을 따게 되면 이렇게 마늘이 나오게 됩니다. 마늘이 통마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쪽마늘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8쪽, 9쪽 이런 식으로 6쪽이 구성되는데 이 마늘은 통마늘로 되어 있습니다. 통마늘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마늘을 까게 되면, 자, 훈제식으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알맹이가 나옵니다. 자, 까맣게 알맹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걸 열어보면, 이게 젤리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먹기 상당히 편합니다. 먹기 상당히 편하고, 그 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의외로 좀 달달한 면이 있고, 달달하고 달달 씁쓸한 면이 있어서,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젤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하지만 이게 이제 통마늘이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통화에 들어봐야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는데, 이게 38,000원이에요, 단가가. 그래서 의외로 좀 단가가 높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 드신 한두 개 사서 드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시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또는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사서 건강식품을 드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달달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통 흑마늘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마늘이 이런 마늘은 잘 나오지가 않죠. 중국산 마늘인데 중국산 마늘을 잘 가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먹는 데 지장이 없고 저 실제로 제가 한 통을 먹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력이 조금 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팔팔 뛸 만큼 날아다닐 만큼 좋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몸에도 좋고요. 자, 제품은 흑마늘이고 과체 가공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입원은 여긴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왔던 거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은 38,000원짜리네요. 그래서 의외로 좀 단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흑마늘 한두 개씩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흑마늘 즙으로 해서 뭐 배달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저도 먹어봤는데 양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조금 먹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맛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지만 이 흑마늘 통째로 말 그대로 통째로 껍질째로 이렇게 구웠기 때문에 이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통마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아침에 하나를 저녁에 하나를 드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 또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이걸 건강식품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건강식품 잘 드시고 본인이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가족이 아프지 않는 게 최고고요. 본인이 아프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좀 아파 보니까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식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흑마늘 드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